노래방이다 또 단란주점이다 뭐 이렇게 참 영업 제한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예, 참 여러분들도 우울한 그런 시간이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약간 좀 예, 달리는 느낌에서 그렇죠. 이런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최영철 콘서트거든요. 제목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시청하시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오늘 네. 예, 특히 트로트 가요 방송에서 주최를 하고 뱀비 가요는 나들이 방송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최영철 가수의 콘서트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영철 가수 두 번째 곡을 준비한 게 네. 두 번째 곡 예, 네. 보랏빛 엽서 보랏빛 엽서 네. 자 여러분 최영철 가수의 무대입니다. 보랏빛 엽서 여러분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엽서에 신여한 향기를 당신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주워버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그대 모습 기다린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